장계 5일장 전통시장 풍경입니다. 오늘 파릇파릇 쌩쌩한 모종들이 많이 나왔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채소 모종을 사기 위해서 많이 나오셨습니다. 장계 고수부지 천변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고구마순도 나왔네, 이렇게. 고구마순, 또 상추도 나오고, 오이, 토마토, 뭐, 애호박, 또 푸도박, 수박, 뭐, 없는 것이 없네요. 각종 채소 모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고춧모가 오늘 많이 나오고요. 이건 형님 대파모예요? 대파묘? 그거 얼마예요? 8,000원. 한 묶음에 8,000원. 뭐 고추가 그냥 싱싱하네요. 아삭고추도 있고 청양고추, 비타민고추, 뭐 당조고추 없는 것이 없네요. 또 땅콩, 땅콩 모종도 있고 쌩쌩한 모종들이 아주 많이 있고 많은 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밭에 예, 각종 채소 모종을 심으려고 오셨습니다. 바쁘시네요. 바쁘시네. 수박, 토마토 모종 있네요. 예. 오, 깡냉이 모종도 있고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주 모종 있네. 여주 모종도 있고. 감사합니다. 어떤 거예요? 혹시 이거 가격적으로 아, 빨리 고추 두 개. 비타민 고추는 뭐, 뭐예요? 그게. 비타민이 많아요? 노란 게 있어요. 아, 그래? 노란 게, 아, 노란 게군요. 딸기 몇 개? 다섯 개. 딸기 다섯 개? 정신이 없으시네. 하여튼 사장님, 대박 나시고요. 예, 예, 오늘 부자 되십시오. 장계 장날 5일장 풍경입니다. 오늘은 각종 채소 모종이 많이 나왔네요.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5일장 풍경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도 채소 모종. 아따 짱짱하네요. 여기 고추 모종도 있고요, 토마토, 오이, 까지, 호박, 옥수수, 뭐 땅콩, 대파 모종 없는 것이 없네요. 야,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이건 5천 원. 안녕하세요. 지금 딴 데 가면 8천 원씩 팔아서 가요. 그 대파 모종이야? 네, 대파 모종. 대파 모종. 8,000원씩 달아줘. 이거 잘라주시면 오빠.
대파 모종. 이건 또 꿀고구마? 어, 꿀고구마, 방고구마, 호박고구마. 얼마야 모종? 고구마 한 단에 11,000원? 예. 네. 고구마 수는 한 단에 11,000원씩이네요. 꿀고구마, 밤고구마, 고구마 순 한 달에 11,000원씩 보겠습니다. 아, 여기 그냥 꽃들이 아주 예쁩니다. 장계장날 전통시장 안에 꽃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꽃들이 그냥 너무 이쁘고 아름답네요. 아, 핑크, 레드, 블루. 네, 블루 꽃도 있고요. 야, 이런 블루, 이런 이 꽃 이름이 뭔가요? 델피늄. 아, 델피늄. 아, 발음 보기도 힘드네. 야, 이건 도라지 꽃 같은데 도라지 꽃은 아니고요. 아주 특이한 꽃들이 많습니다. 장계장날 전통시장 꽃집입니다. 이건 수국이죠? 네. 수국이 벌써 이렇게. 야, 근데요, 이게 야, 아이보리 색에서부터 약간 잉크색까지 정말 멋있는 꽃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는 철쭉하고 장미꽃 비슷한 제라늄. 자, 꽃 이름을 부릅니다. 제라늄. 뭐 하여튼 아, 다 외우시는 것만 들으세요. 아, 또 이건 좋아죠. 아, 여긴 진달래가 아주 양. 여기 사장님이 이게 데코레이션 인테리어 해놓은 곳인데 장계장날에 너무 아름답네요. 이렇게 진달래가 활짝 폈습니다. 여러분, 봄에 화산 기운을 얻고 싶으시면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장날로 해서 봄나물도 사드시고 또 화분도 꽃도 이렇게 한 점씩 사셔서 집에 갖다 놓으시면 아주 기분이 좋고 화사할 것 같네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많이 파십시오.